식구 때문에 뭐 주민들이 걱정이 되다 보니까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장보기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이 많이 죽었죠. 안, 사람 자체가 안 나오니까. 이게 터지니까 더 안 나오는 거야. 사람이 없어요. 장사 안 돼. 일단 못 나가는 거. 친구 못 만나서 애가 되게 심심해하는 거. 저희는 딸내미가 하나라서 되게 심심해요. 수고 많으시네요. 다들 어려운 시기인데 여러분들도 불안과 불편 정도가 아니라 운영의 고민까지 가중되고 있을 겁니다. 아마 좀 그런 얘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. 평소에 여러분이 겪으시는 고충들이 있을 겁니다. 그런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꼭 와야 되는 그런 아이들을 이제 돌보는 것인데, 사실은 긴급 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여건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런 거 없이 학부모들의 입장만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약간 모순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사실은 가장 그 취약해 있는 부분이 긴급 보육을 하는 그런 교사들인 것 같아요. 근데 그 교사들은 사실 거의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, 교사들도 어느 집에 귀한 딸이고, 또 정말 한 인간의 가장 존중받아야 될 그런 한 사람인데, 그 사람들의 그런 인권이나 그런 생명이 뭐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꼭 뭐 우리만 힘들다 이런 걸 말하기 이전에 부모님 좀 뭐 정책도 좀 변화가 돼야 될 것 같고,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이제 긴급 보육을 하라고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했는데, 사실은 그거에 대한 준비가 조금 부족하다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아이들 돌보는 선생님들이 마스크 우선 배급에서 좀 빠져 있는 것 같다. 또 한 가지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아이들이 뭐 어린이집에 오지 않아도 지금 이제 그 운영비와 인건비를 다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오해가 있으셔가지고, 왜 아이들아 보내지 않는데 어린이집 비용을 내야 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. 근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마스크 문제 얘기하는 것도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잘 돌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.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고 우리 아이는 안 가도 긴급 돌봄을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간다, 이런 측면에서 복지부하고 직접적으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좀 처리를 하고, 장기적인 것들은 계획을 세워서 해결을 해나갈 예정입니다.